오늘도 김흥태의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수익 저격수죠. MBN 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 가득 안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1급 종목 준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도 저희가 분석할 거고요. 돈과 관심이 몰려있는 수급까지 분석해서 단 한 종목, 우리의 수익과 연관된 종목 가져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떤 일정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다시 돌아오는 중국 관광객, 제주도는 벌써 바글바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난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이어서 이제 모처럼 제주도에 대해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물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모습들 때문에 잠깐 좀 경기 침체되는 우려도 보였지만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관련된 외국인들이 많이들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이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네. 지난 1월 달에 외국인 대상으로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액들이 작년 4분기 월 평균 대비해서 26%나 급증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는 4월 시점이라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경제 성장이 또 이뤄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카지노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지노 업종 중에서 네. 드림타워 카지노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카지노 업종도 매출액이 8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대하게 1월과 2월 달 사이에 최고 매출액을 또 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장들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단체는 약간 좀 허용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적인 여행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일본객들도 있고 또 동남아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업종들이 또 한번 면세품이라든지 호텔 아니면 카지노 이런 쪽에 대한 업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1월, 2월 기준 코로나 직전과 대비했을 때 벌써 56% 가까이 관광객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통해 수익 낼 수 있을지 일정 관련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택스프리도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있고요. 비올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글로벌 택스프리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택스프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택스 리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인데 사실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수출에서 이제 출국할 때 네. 이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마진율에 대한 30%를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가 가져가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또한 개선될 거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미 한번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을 더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상도요, 이제 막 바닥권을 지나고 나면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월 달까지 또는 6월 달까지 성수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자리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택스프리 우리 성수기까지 앞두고서 지금부터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봉상 직전의 차트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아 다시금 좀 하락해주면 어떨까 라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미 11%에서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담아내는 것도 좋지만 조정 시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좀 모아간다라고 하시면은요 단기적인보다는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보다는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일정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니 네. 파라다이스까지 나오니까 궁금한 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내수 관련 여행 관련 주가 상승할 때는 여행의 그 예약부터 숙박까지 그 시간의 순서대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있는데 항공주 오르고 호텔주 오르고 면세 카지노도 오를 텐데 지금은 그 상승의 흐름이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에 대한 상승 단계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갈 거라는 거는 기대하는 것보다도 네. 두루뭉실하게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행 면세,
뭐 카지노 이런 관광객 상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끌어올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이 뭐 어떤 특정 업종이 많이 오르겠다라기보다는 이런 면세라든지 해외 입국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가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또 이제 또 도박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또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제주도에서만 이제 뭐 많은 외국인들이 수용은 되겠지만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여행지에도 많이들 아마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또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막 저점에서부터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을 했어요. 전환하면서 횡보 구간에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직면하면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라도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을 시켜놓고 나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거래량만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 추가적인 급등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네. 내용이 파라다이스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화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네. 한번 한 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보고 그렇군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분기가 되면 잠정 실적이 또 4월이 되면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모아가자 꼭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비올입니다. 이게 네. 또 이 고주파 치료기기 관련된 미용기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비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중국객들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라고 해서 또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비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 보니까는 앞으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될 네.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된 업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미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가놀이 패턴으로서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신고가를 넘어갔어요. 그쵸? 신고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네. 아직까지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세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까지 차이시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비올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송 비용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라이선스 계약도 비용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고점은 돌파했지만 조정은 나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가득한 종목들과 일정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한 종목을 꼽아야 할지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네. 중에 픽해 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전부 다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종목들을 다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참 그때 코로나19 이후부터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고점에서 몰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 탑 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글로벌 테스트프리를 오늘 탑 픽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물론 파라다이스랑 비올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이 흑자 단원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4월부터 중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흑자 단원을 떠나서 꾸준하게 아무래도 이 실적이 상승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니까요. 지금 글로벌 택스프리를 탑픽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관련 탑픽은요. 글로벌 택스프리로 골라주셨습니다. 세 종목 모두 매력적이고요. 매수 관점 주셨지만 꾸준한 매출 성장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현재 구간에서 수급과 돈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수급 종목 흥아해운도 있고요. 동성케미컬도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네.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띈 상승률이 나왔다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흥아해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볼티모어에 대한 대규가 이제 붕괴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BDI 지표 이제 운임 지수가 좀 상승할 거다. 가격이 네.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주가가 장중에 한번 거의 한 20% 넘게 급등했던 모습인데요. 사실 이 볼티모어항들이 이제 당분간은 또 사용을 못 하잖아요. 한
그래도 길어야 한 1년 정도는 아마 사용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지금 그 항만으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다른 항만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극복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현재 BDI 운임지수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가격들이 큰 차이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에 대한 큰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종목은 오늘은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서 안 올라가더라도요. 네. 이미 한번 거래량을 폭발시켜서 한번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매수 시점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매도 전략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는 다시 한번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 고점에서 네. 물리신 분들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꼭 저희 방송 함께 체크하시면서 그 타이밍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동성 케미컬입니다. 아니 이 종목은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동성 케미컬이 시장에서 부각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거래량 없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 내용 기업을 좀 찾아보니까 친환경 첨단 소재를 또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리 정책을 또 따라서 네. 거기에 대한 스티로폼을 대체 가능한 품목을 또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모처럼 최대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놓고 나서부터 장대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일환으로서 한번 가지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소재를 부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어저께 시간에 거래해서 한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은 반도체가 워낙에 또 세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소재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자리가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라고 보시고요. 차트 흐름상도 전고점을 이미 한번 뚫어놓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케미칼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니저님, 네. 이 바이오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서 재료가 좀 다시 한번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오늘 뭐 유니슨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급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적인 모습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은 아니라도 단발성 이슈로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성케미칼 단기적으로 대응할 마음으로 모아가자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시장에서 또 핫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동박, 전지박, OLED를 또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것보다도 이제 5G 장비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있는데 반도체용 동박을 양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사실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래요? 예, 갭을 띄워놓고 전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아마 돌파 갭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갭을 또 뛰어나서 신고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해야 이게 될까요? 바로 이제 계속 갭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갭이라는 거는 추세가 앞으로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실현 물량들 때문에 쏟아져 나올 거고요. 네. 그렇게 만약에 이 갭을 메운다고 17,000원 갭을 메운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단발성 이슈로 또 한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보유자들 영역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보유자들은 조금 더 홀딩하는 자리로 보시고 신규 매수는 좀 더 조정 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이 오늘 정말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도 내일 아니면 들어가도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 시에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이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금 자리에서도 더 간다 하더라도요. 쫓아가는 거는 약간 좀 위험 부담이 또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조정 시 나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이미 한번 갭을 띄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한 번 더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전략과 대응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 오늘은 1, 2, 3 오늘의 수급 종목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나도 한번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물론 흥한해운은 단발성 이슈로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동성케미가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싼 가격인데 그동안에 또 잘 안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네. 오늘은 탑픽 종목은 좀 위험 부담은 크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네. 솔루스 첨단 소재를 골라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을 때는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약간 좀 공격적인 포인트로서 조정받으면은 한번 좀 들어가 봐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AI 가속기용 동박 납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납품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지금 자리 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고가놀이 형식으로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 본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횡보 구간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 자리에서 시세가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남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수급 탑픽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픽해 주신 점 그리고 전략까지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정과 수급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응해야 할 그 단 한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1급 종목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에이징랜드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오늘은 또 빠질 수 없는 반도체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또는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국내 유일하게 또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에 대해 우리 국내 유일하게 또 협력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주 고객사가 물론 SK하이닉스도 있고 파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파운드리에서 이제 뭐 삼성에 대한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물론 이 에이징랜드가 유일하게 또 TSMC에 대한 이제 디자인하우스다 보니까는 역시 관련주로서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어요. 한 30%가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유일 이 TSMC 공식 유일 협력사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2023년 11월에 신규 상장했는데 이런 점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8만 원까지 찍었다가 매물대가 좀 형성되면서 좀 자소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동안의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고 나서부터 한번 크게 주가가 올라왔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응은요.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7만 5천원까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7만 5천원까지만 높게 잡은 여기만 돌파해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펼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5만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1급 종목 에이징랜드 공개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네, 오늘은 장 끝나고 저녁 9시 30분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거기서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해주시고요. 또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흥태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 또는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도 1급 종목 공개해 봤습니다. 내일 아침도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